사랑 받아봤어요. 아 진짜? 아까 딱 그거야. 아, 또 그거야?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한옥마을 부근에서 술을 한잔하고 싶어 배회하던 중 정말 매력있어 보이는 술집이 있어 방문해 보았습니다. 메뉴는 삼치 숙성에 고추장찌개, 여러가지의 고추 안주들과 다양한 주류 및 세트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술집의 대부분 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하며 주문 즉시 바로 만들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수제로 직접 만들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술집은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에 미리 예약 시 전체 대관이 가능합니다. 맛있어. 아, 찍으시면 스토리용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한 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어리고. 김어리. 아, 맛있겠다. 삼치. 삼치. 사장님 만든 수제 간장. 간장 양념장. 양념장에. 와우. 싱싱하구만. 하나 넣어서. 김에 싸서. 아이고 잘 먹어. 숙성이 잘된 삼치회와 자체적으로 만든 양념 그리고 김과 파절이를 같이 해서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빤 다른 스타일. 그대 제일 미친 맛이야.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하나 먹어봐. 하나 아니 뭐더라? 고기랑 이렇게 고기 다지고 야채도 다져가지고. 아 맛있겠다. 이 소스랑 먹어야 돼? 이건 칠리 소스. 칠리 소스야? 원래는 여기 아까 돈가스처럼 있길래 그거 시키려고 그랬는데 야채 들어갔다 그래서. 파르타 말했어. 귀여워. 이거 먹어. 돼지가스 여기 새우. 맛있어? 고기 잔도 잘 돼 있고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고 일단 고기 바삭바삭. 아 바삭바삭하면은. 에어박치 이거 맛있어. 에어박찌개는 또 광주에서 먹어봤죠? 아유. 여기 맨날 오지 그러나.
그 국물 맛이 닭도리탕. 국물이 얼큰하고 칼칼해 튀김과 같이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줘 참 맛있습니다. 감자도 잘 감자도 자. 벌써. 좋네, 입에서. 입에 녹는다고? 엄청도 들어오는데요? 니가 냉동력이 아니라서. 냉동력이 안 좋아. 직접 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염지도 여기서 직접 해요, 염지도. 마린이. 아, 예,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와사비 찍어 먹거나 아니면 소금추에다 많이 드시는 분들. 싫어. 아, 이거. 정말이야. 네, 아쿠피 하면 돼. 네? 아, 이거 플랜트에 취했어. 역시, 고기는 소주야. 어때? 맛있어? 아 진짜? 아누구야또 아, 누구야? 바삭 나봐. 돼지가스에 고기가 맛있고 잘 튀겨져 소금이나 와사비만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말할게 그냥. 말할게. 아 이미 얼굴 표정이 다 들어. 미소가 살짝 씩.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국내산 신선한 냉장육과 야채를 이용하여 주문 시 바로 조리해 주는데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안주들이 나와 참 좋았습니다. 표정에서 다 우러나요. 단짠 고소. 응. 단짠 고소. 단짠 고소. 제가 90이라. 아 예, 와이프는 한참 어려서. 아, 와이프도 나옵니다. 어? 일단 제가 손 부산이다. 아, 사장님 너무 심하다 그 부산은. 전주 가서 술을 제일 맛있게 마신 길드 티타늄을 다녀왔습니다. 친절하고 젊은 두 사장님이 만들어준 맛있는 안주들과 좋은 술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하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주들이 가성비 정말 좋고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남부시장이나 한옥마을 부근에서 맛있는 술집을 찾는다면 이 술집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